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철학과 20학번 박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약과 16학번 박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20학번 이유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필수 교양 세 가지 과목을 다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휴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더 나은 인간, 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걸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름도 어려운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대학력어 글쓰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글쓰기 카테고리인데요. 글쓰기 카테고리에는 이제 성찰과 표현, 주제 연구 이렇게 두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성찰과 표현에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찰, 글쓰기, 일기. 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성찰과 표현은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뭔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주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장소, 좋아했던 음식, 뭐 힘들었던 순간, 이런 식으로 주제 자체가 뭔가 나의 인생을 성찰해 볼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성찰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쓰기인데요. 사실 여기에 숨겨진 비화는 전 사실 16학번이라서 글쓰기 1, 2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과목하고 맥락은 똑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찰같이 자기에 대해 서술을 하는 게 글쓰기 1에 달린 게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 2에서는 소논문이라든지 그런 글 쓰는 정말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함양을 하는 그런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저는 일기를 뽑아봤는데, 왜 일기를 뽑았냐? 성찰과 표현은 뭔가 내가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고 하신다던가, 아니면 뭔가 나 자신에 대한 경험을 서술하는 내용이 위주이기 때문에 일기라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일기처럼 분량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주제 하나당 한장 정도 글을 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부담 없이 뭔가 정말 내 과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글쓰기를 하실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글쓰기 실력이 좋아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Nope. 아닙니다. 되게 이거는 막 전문적인 글쓰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글을 써 나가야 되는 거, 글을 작성해 나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글을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걸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막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가 성찰과 표현에서 5문단 글쓰기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랑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아마 글쓰기 실력에 크게 상관없이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뭐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근데 팀플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조원들끼리 글을 이제 돌려서 이제 보고 피드백. 평가하고, 네, 그렇게 좀 진행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성찰과 표현, 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어떻게 치르셨나요? 저는 둘다 일단 시험의 형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과제 대체가 아니고 교수님께서 그날에 딱 주제를 던져주세요. 그러면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거에 관련된 글을 쓰는 건데, 이미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크게 부담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이 따로 없었고 모든 게다 과제 대체였어요. 중간 기말도 과제 대체고 중간중간에 이제 과제 조금씩 내주시고 이러셨는데, 기말 평가 때 냈던 주제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세 가지를 서술하라였는데, 전좀잘쓴것 같아요. 잘 써서 전 A+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과목은 주제 연구 과목인데요. 성찰과 표현을 반드시 수강하셔야 주제 연구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찰과 표현이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주제 연구는 좀더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글을 쓰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키워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학술 에세이, 연장선, 관심 분야,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주제 연구 설명하는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자, 학술 에세이 왜딱 봐도 감이 오시죠? 학술 에세이를 쓰는 수업이에요. 그냥 그 자체. 주제 아. 연구. 주제를 정해서 학술 에세이를 연구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주제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주제 선정안을 제출을 하는데, 그게 막 5차 주제 선정안, 6차까지 가고 막 7차까지 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또 주제 정하고 글 쓰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학기가 뚝딱 가 있다. 네. 관심 분야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 교수님께서는 그 주제를 선정할 때 자기 전공과 관련된 주제는 선정하지 말라고 아예 말씀을 하셨거든요. 와, 네. 뭔가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자기가 평소에 좀 관심 있었던 것들을 주제로 선정해서
연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장선인데 이제 이 연장선이 주제 연구는 성찰과 표현의 연장선이다. 그렇게 연장선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네, 글쓰기 원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글쓰기 툴을 안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경쟁률이 빡세요. 별로 안 열어주거든요. 아.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거 2학점이잖아요. 아, 2학점 아니에요? 아니에요. 3학점이에요. 그러면 6학점이요 둘이 합하면? 네. 주제 연구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세이, 학술 에세이를 완성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따로 저는 뭐 시험이나 그런 건 없었고 에세이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게 수업의 목표였고 그리고 이게 분량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분량이 많아요. 진짜 길고 그래서 이게 인용을 하다 보면 길어지긴 하거든요. 계속 이제 끌고 오고 이제 내 생각 버무리고 이렇게 하면 길어지긴 하는데 근데 초반 작업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앞부분의 작업이 저는 좀 길고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완성해서 내는 게 기말고사다, 뭐 시험이자 과제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세계 시민은 최종 보고서를 내는 게 기말 과제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 연구도 그냥 학술 에세이 쓰는 게 기말 과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필수 교양은 바로 대학 영어입니다. 저희 대학 영어 키워드는 학점 vs 대체로 뽑아봤습니다. 대체 뭐죠? 네, 이게 대체 뭐냐? 대학 영어는 필수 교양 과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토익 850점 등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양한 영어 기준들을 충족을 하시면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게 아니고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TAPS랑 토익은 인생 살면서 졸업하기 전에 무조건 한 번씩은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안 들었거든요. 대학 영어를. 이제 영어에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학점을 선택을 하셔서 내가 좋은 학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나는 다른 교양 과목을 듣고 싶다 하시면은 뭐 대체하시면 되는 거고 본인의 선택입니다. 대형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난이도가 있는데 거기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초급을 듣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 되게 영어 자신이 없으니까 초급 가서 학살하면 되겠다. 네,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초급에 몰려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다 똑같은 생각. 원어민도 초급으로 가고 다 초급으로 가서 이제 초급이 아니고 고인물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리고 고급반은 절대평가로 물론 지금 코로나라서 다 절대평가긴 하지만 원래는 상평이잖아요. 근데 고급만 절대평가입니다.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고급반 가서 절대평가로 좀 승부를 보면 되지 않을까. 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는 원어민 교수님이 정말 많으세요. 뭐 만약에 나는 그냥 수업 들으면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외국인이랑 영어도 좀 해보고 좀 약간 학점도 채우고 네 그러신 분들이라면 대형을 그냥 들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그래서 나는 나중에 토익으로 그냥 대체해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학 영어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순간 그 모든 성적을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 수능 영어의 좀 쉬운 판. 수능 영어도 안 돼 사실. 그 정도로 어렵지도 않고. 근데 이제 맥락이 약간 글쓰기랑 비슷해요. 또 뭐 에세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화도 있긴 한데 그거는 교수님마다 다 다르고. 수능식 영어 공부가 아니고 내신식 영어 공부예요. 아 뭔지 알겠다. 중고등학교 딱 그 영어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좀 내신 공부에 자신 있으셨다 하시면 저는 학점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앞에 1편에 이어서 2편까지 해서 총 6개의 과목을 알아봤는데요. 더 잘 교양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것 같나요? 네, 저희가 이미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새록새록 추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 근데 약간 교양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게 제가 1학년 1학기 때 필수 교양을 하나도 못 잡았어요. 수강 신청을 망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2학기 때 잡아서 들어도 되고 생각보다 많이 열려요. 2학년 때 들어도 되고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제 또 안 잡으시면 저처럼 졸업을 경희대학교 필수 교양 문명 전개 지구적 문맥 글쓰기 대학 영어